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찾아뵙는 시장 일기를 통해서 최근 나왔던 각국의 생산자 물가 추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국채 수익률, 안정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걱정은 그러면 진짜 연준이 말하는 대로 기우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시죠.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국의 지난주 발표되었던, 목요일날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입니다. PPI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4.2%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막대기가 쑥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작년 팬데믹 때는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였던 것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니까 기저 효과죠. 전월 대비로 보시면은 1%입니다. 시장 예측치 0.5%보다 훨씬 높죠. 쉽게 생각해서 매월 만약에 전월 대비 1%씩 물가가 오른다고 쳐보신다면 1% 올랐다가 그 커진 숫자에 또 1% 오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1년 가면 못돼도 12% 플러스 알파겠죠. 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월비 1%라는 얘기는 계속 그렇게 간다면요. 자, 미국채 10년물 지금 딱 보시다시피 주간 차트로 보시면 1.75%에 막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 데일리로 보시면 두 번 막혔죠.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딴 거 없죠. 앞서 살폈던 이 명목 수익률, 시장에서 형성되는 명목 수익률, 10년물 여기서 10년짜리, 여기 10-year Treasury Inflation Index도 쉽게 말해서 팁스입니다.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0.69거든요. 마이너스 0.69. 여기다가 나중에 만기에 가서 그 당시 인플레이션율만큼 더해서 이자 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물가연동국채 이것을 결국 실질금리로 보는 거 아닙니까? 즉 실질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0.69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2.31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살펴봤던 현재 국채 수익률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은 금리도 오르기 마련입니다만 이것도 2.35에서 막힌 상황입니다. 과거 이렇게 2000년 이후에 보더라도 이게 3%까지 간 적은 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막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질금리라고 할 수 있는 팁스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0.69인데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야, 아무리 그렇게 실질금리라는 게 마이너스가 되냐?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돈이 지천에 깔렸으니까 그 돈 가치가, 돈값이라 할 만한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돈이 가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직관적으로는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라는 게, 실질금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제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지금 약 0.69, 약 0.70BP 정도, 70BP 정도가 지금 현 미국채 10년물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 오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게 2.3, 2.4 그런 10년물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월가에서는 야, 이거 국채 수익률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자꾸 나오는 것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집요한 설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그 CBS의 그 뭡니까? 60 Minutes 그 60분이라는 그 저기 프로그램에 또 인터뷰가 나왔었죠. 근데 이 제목 묘합니다. 파월은 말하기를 연준은 말이죠. 금년에는 이 아주 더 강해진 경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다. 저 상당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뭔 얘기입니까? 금년에는 안 올릴 것 같다는 얘기는. 이건 뒤집으면 내년에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묘한 그런 어떤 헤드라인인데 늘 이렇게 얘기하죠. 파월은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3월, 4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나 금방 잦아든다. 왜? 경제 재개방하면 사람들이 더 지출하겠지. 그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저녁 외식 한번 근사하게 먹는 거 하루에 한 번밖에 더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또 병목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수요 충족을 못할 수도 있다. 뭐 재개방 속도에 따라서는. 그러나 곧 공급 측면에서 반응이 있다.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식당도 다시 열고 비행기도 다시 또 운행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일회성으로 튀어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파월은 이렇게 우깁니다. 왜? 시장 내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기대하기를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2%에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거는 파월의 희망사항이고 우기는 주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그 약한 그런 얘기죠. 디플레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런 세계를 우리가 4반세기 적어도 25년 이상 살아왔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간다고는 볼 거 없다. 이 얘기가 이제 파월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약간 설득당하고 있나요? 미국채 10년물, 5년물입니다. 최근에 5년물까지 뛰는 바람에 상당히 이렇게 시장을 출렁하게 했죠. 2년물까지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올랐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죠. 막 10년물, 5년물 뛸 때 2년물은 꼼짝도 안 해서 연준 믿어 하다가 조금 시장이 의심스러워 했으나 지금 살짝 주정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시장 흐름으로 봐줄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한번 매크로 트렌드에서 가져온 장기 추이입니다. 뭐 16%에 육박했던 폴 볼커 시절 80년대 초반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거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시 꼬로박는다? 일각에서는 또 마이너스로 간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한번 판단하시기 나름이고요. 유로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월비 0.5% MOM이죠. Months over months입니다. 그런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 전년비로 보시면은 얘도 1.5%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발표됐죠. 작년에는 유로존은 전부 물가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조금 잡히면서 가라앉으면서 그러다가 또 뭐 재확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독일 위에 아래쪽이 이태리 10년물 보시죠. 미국 가면서 같이 끌려 올라갔습니다만 얘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휘청휘청 재정 상태 보면 휘청휘청하는 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다 보니 유로존의 회원국이다 보니 얘가 0.73입니다. 미국 국채를 갖다가 1.6, 1.5, 뭐 1.7의 그런 금리로 발행 그 거래되는데 이태리가 0.73입니다. 1%는 안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죠. 중국도 전년비 4.4%입니다. 전부 작년에 마이너스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중국 국채도 뭐 3.2, 뭐 2년물 2.8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hunt for yield. 조금이라도 다음은 1BP라도 더 주면 나는 지옥까지 따라가겠다. Hunt for yield.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미국채보다 중국 더 이자 많이 쳐주네요. 다만 이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미국채는 흔히 말하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고 중국 저 잘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내 원금 이런 리스크는 있는 나라죠. 일본 전년비 1%입니다. 일본도 지금 10년물 0.1, 그 다음에 2년물 마이너스 0.12.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오를 때 같이 끌려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지금 사실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2%네요. 우리는 뭐 예측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반도체, 조선, 뭐 화학, 건설, 토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금융 쪽만 아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우리 한국도 2년 10년물 2%, 2년물 0.9% 이런 흐름에서 최근 따라가다가 주춤주춤 이제 조금 진정되는 이 상황입니다. 자, 다우지수 지난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틀 바짝 당겨 가지고 그나마 2% 가까이 올렸습니다. 여기서 다우지수 30개 가운데 다우지수의 대표 종목이라 할 만한 JP모간 은행주의 대표주 요거는 조금 지난주에도 올랐네요. 그런데 월트디즈니 지난주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쉐브론 원유 가격 조금 그거하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보잉도 지난주는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2%나 오르냐 싶죠. 다우의 소속 종목들 얘들은 나스닥이 되어 있고 S&P 500이 되어 있습니다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세일스포스 이런 친구들이 날라간 겁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이 마침내 천을 찍었습니다만 요즘 뭐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무슨 이런저런 채널이나 유튜브에서 지수 전망하지 마라.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지수 올라도 내 종목 안 가면 뭐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세일즈포스 보니까 최근에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때 왜 이렇게 풀쭉 뛰었나 하면 작년 8월에 이제 엑슨모빌 빼고 세일즈포스 다우의 종목 다우에 편입된다 이 뉴스에 확 갔던 이 무렵입니다. 근데 이게 다였습니다. 거기에 팔로스루가 없죠. 이때 그럼 푹 왜 빠졌느냐? 슬랙을 갖다가 277억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200억, 2천억, 2조, 20조 거의 뭐 30조가 넘는 돈을 주고 슬랙을 갖다가 인수한다 했더니만 얘는 꼬로 갔고요. 보시다시피 99년 설립되고 2009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다우 편입되기 전까지 27배, 27배나 오른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집어넣는 게 다우입니다. 그리고 좀 삐리하다 싶은 놈은 바로바로 빼버리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500포인트, 600포인트 빠진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황당한 거죠. 저는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우가 왜 빠지냐? 그 30개는 항상 보면 싱싱하고 잘난 놈들로만 바로바로 교체하는 그런 지수가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다우 그거 보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슬랙이란 놈은 보시다시피 상장할 때, 즉 2019년 6월에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38불 50센트 하던 놈이 이게 28불 45센트까지 한 26% 이상 떨어져서 비리비리 하다가 기사 보세요. 2020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경쟁은 심화되고 실적은 부진이고 시스템 장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던 놈이 그냥 세일즈포스가 인수한다 하면서 훌쩍 뛰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슬랙 갖고 있었던 분들은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아주 좋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그러면 세일즈포스한테 다우 자리 내줬던 엑슨모빌은? 엑슨모빌은 물론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 무렵은 아까 보셨던 세일즈포스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일즈포스 다우에 들어간다 소리 듣고 그 소리에 8월 말 9월 초에 들어갔다가는 지금까지 마음고생이고 야 엑슨모빌 이제 얘는 뭐 아닌가 봐요 했다가 그게 아니고 샀던 사람들은 꽤나 짭짤하죠. 3만 불이 지금 6만 불 따블 쳤으니까요. 뭐 그런 식의 시장입니다. 자 이제 다우지수 한번 이제 관건은 통상 이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위든 아래든 벗어나면은 이 캔들이 두어 개 이상을 못 가는데 지금 벌써 2개월째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탄력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나스닥도 이거 열고 구름대도 뚫었으니까 일단은 뭐 전고점 트라이 여기서 이중 천정이 아니고 열면은 이 장은 그냥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에너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많이 좀 식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지금 자사주로 버틴다는 말은 많습니다. 테슬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인데 뭐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다들 700불을 주목하시더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간 기준선 706불 지금 레벨에서 한 30불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해봐야 716불이 이 구름대 상단 옆으로 한참 가죠. 지금 레벨보다 한 40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술적 구간을 갖다가 저항 구간을 빨리 열면서 그래서 이게 후행 스팬이 가격대 위로 뚫을 정도의 랠리가 나와줘야만이 테슬라는 지금 들어간 사람들도 먹을 게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글쎄요. 원숭이 머리에다가 칩을 넣어서 이 폰 게임을 했다는데 뭐 제 인간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숭이 머리에 칩은 넣었을 것 같습니다만 꼭 원숭이 뇌하고 이 화면에 공 라켓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런 화면하고 무슨 꼭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주라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신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신이 되고 싶다는 건데 취지는 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장애인들도 생활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겠느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취지는 좋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019년 나왔던 기사의 첫 문장이 세기의 천재일까 희대의 사기꾼일까 참 한번 이
연구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코스피 딴 거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3070, 위로는 전고점이 3266. 어느 쪽으로 먼저 여느냐의 싸움이 되겠는데 조금 힘이 후달후달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본 니케이는 요겁니다. 지금 20일 60일이 붙어있는 여기가 29,250포인트인데 이거 지지 안 되면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는 각오. 그러나 우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된다고 봐주는 게 맞겠습니다만 리스크는 이 레벨들이 깨지느냐 마느냐의 여부입니다. 중국 이런 상황이죠. 5,20, 60, 120, 심천은 200일선 물고 내려온 다음에 이 200일선 회복이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귀주 못해주 보시죠. 월간 차트입니다. 얘는 또 오량액 심천의 또 대표 종목인데 위클리 차트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모니터 기사에서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이 친구가 장쿤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스타급이랍니다.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데요. 이 친구의 그 무슨 뭐 펀드 하나에 보니까 상위 10종목이 퍼센테이지 보니까 이게 거의 다입니다만 이 중에 4개가 귀주 모태부터 해서 오량액 1위까지 이 4개가 전부 각각 한 10% 가까운 보유를 하고 있는 전부 바이주, 백주 종목들이죠. 이게 스타크 펀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예. 무슨 차화정도 아니고 차화정은 하다못해 자동차도 있고 화학도 있고 정유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빼갈 그냥 꼬량주로 그냥 덮었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앞서 보셨던 이런 차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 지금 펀드가 조금 맛이 가나 봅니다. 다 겪어야겠죠. 별로 돈 뺏기고 싶은 관상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뭐 횡설수설 했습니다만 진짜 파월 의장이 말하듯이 인플레이션은 과연 기후인가 한번 확인이 필요한 3, 4, 5월이 되겠고요. 조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각 지수별, 종목별 한번 레벨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힘을 내네요.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월급 한 번 더 받아볼래? 케인 뉴딜에 투자해볼래? 키움에서 신규 출시한 랩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